근데 태현 씨, 네. 어떤 게 네. 가장 궁금하신지. 아, 네. 제가 직접 써왔는데요. 어, 네. 선배님, 신인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네. 질문지를 한번 싹 보여주세요. 네. 저긴가? 아, 저기다. 네. 네. 신인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네. 경계해야 될 거. 제가 생각하기엔 태훈 씨는 괜찮아요. 네? 우리 멤버들 네? 네? 리더만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리더만 잘 들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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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말은 법이다. 네. 리더의 말은 뭐다? 법이다. 그치, 법이다. 네, 리더의 말은 법이다. 네. 그만큼 태훈 씨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고생도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네. 우리 멤버들이 이 태훈 씨의 이렇게 뭔가 태훈 씨를 잘 따라주면은 네. 태훈 씨도 훨씬 편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꼭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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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요.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너무 부끄러워.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밀착 특강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요? 제가. 아이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부끄럽다. 부끄러워. 우리 경준 씨. 네. 네. 경준 씨는 어떤? 네, 저는 이거 들고 천천히 해요. 아, 네. 천천히. 질문이 굉장히 많네. 찾았어요? 네. 자, 어떤 건가요? 선배님, 무대 위에서 화장실 진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 번 싹 보여주세요. 무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직은 없었는데 그냥 진짜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궁금해가지고 저는. 아, 궁금해서. 제가 무대에 오른 지 6년이 됐는데 아직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네. 좀 이럴 때다. 그러면은 그 뭐랄까 이렇게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비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질문이 현실적이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근데 정말 뭐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좋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다 싶을 때는 뭐 콘서트나 팬미팅 때는 네. 살짝 뭔가 이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척하면서 슬쩍 나갔다가 오면 네, 좀 괜찮지 않을까. 딥이다. 네. 그리고 또 이 시작하기 전에 네. 화장실을 꼭 다녀오면 네. 조금 괜찮을 거예요. 네. 네.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네. 그런 징크스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무대가 오르기 전에 갑자기 배가 아파진다던가 네. 누군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네. 네. 그런 분도 계시니까 네. 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면 네. 좀 더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답이 됐네요, 이게. 네. 도움 됐어요. 너무 현실적인 질문.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밀착 특강 원하시는 분 딱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오실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현수 씨. 가자. 자, 우리 현수 씨는 어떤 네. 어떤 질문이 있을지. 네, 저는 네. 네, 선배님. 네. 방송국 맛집 추천해 주세요. 방송국 맛집. 아, 방송국 맛집이라. 방송국 맛집.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음악 중심을 가게 되시면 마포 갈비 만두가 있어요. 네, 마포 갈비 만두가 있는데 그 갈비 만두가 정말 맛있어요. 네, 저희는 좀 그걸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저희는 그걸 좀 많이 먹는 편이고. 그리고 아직 경험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기가요 매점 먹어본 적 있나요? 들어봤던 거. 네. 들어만 봤어요? 네. 아, 인기가요 매점 자주 갈 거예요. 네, 그 전설의 샌드위치가 있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라 해야 되지? 거긴 맛있는 거 되게 많아요. 네. 맛있는 거 많아요. 네. 가봐야겠다. 인기가요 샌드위치 꼭 먹어보도록. 네. 네. 마포갈비만두. 마포갈비만두. 네. 네. 마포갈비만두. 근데 먹다 보면은 다 비슷해요, 사실. 맨날 먹다 보면 사실 비슷하니까. 네. 아무튼
굶지 말고 네. 활동할 수 있도록 네.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딱 한 분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누가 오실래요? 제가 가고 오. 다들 궁금한 게 많네. 진혁 씨. 네. 막걸리요. 네. 갈비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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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저거 막걸리면. 저는 네. 음중이요. 까먹은 무대 전에 떨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 무대 전에 떨릴 때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무대 전에 떨릴 때 저도 사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저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무대를 하기 전에 저는 내가 진짜 여기서 짱이다. 아. 자기 암시. 자기 암시. 나는 여기서 세계 제일로 섹시하고 나는 제일 귀엽고 난 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올라가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이 좀 많이 되는 게 지금은 사실 뭔가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나를 평가하는 자리가 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마 팬분들 앞에 설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 앞에 계신 분들은 나를 평가하는 분들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서 와주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훨씬 뭔가 좀 더 힘이 나고 좀 뭔가 긴장도 많이 덜 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긴장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됐길. 아, 너무. 네. 좀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